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 공무원이 선정하고 도지사가 예산을 집행한 사업을 제공받던 행정소비자인 도민이 정책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위원은 모두 79명. 이 가운데 80%인 52명은 공모를 통해 선발돼 다양한 지역과 계층으로 꾸려졌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경남도 예산 편성 방향과 실국 본부별 예산 요구안 제출, 제한사업 우선순위 심의 등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지역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이나 숙원 사업을 발굴해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예산도 별도로 마련합니다. 시행 첫 해인 내년에는 경남 308개 읍면동 가운데 44곳을 뽑아 지역당 5천만 원씩 모두 2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당 3억 원까지 총 30억 원 규모로 공연과 축제 등 행사나 특정 단체 지원이 아닌 사업을 공모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담을 예정입니다.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한 주민참여 예산제, 지역 정책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 주권 바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